즐거운 추석 보내고 계십니까?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촬영한 것들 이제 정리하고 댓글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많은 사랑 감사드립니다. 제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. 멍때리기 대회! 정말 촬영하기 싫었습니다. 집에 가고 싶었는데요. 3-4시간 정도 촬영한 것 같고 정작 방송에 크러쉬가 제일 많이 나왔네. 뭔가 마지막을 장식했어. 내가 주인공인데. 잠자는 대회도 있는데 거기도 나와주세요. 있어요 그런 대회가? 그건 출연료 안 받을게요. 잠자고 돈 받는 거 좀 오버 아니에요? 코 골고 막 잠자고 있는데 돈 받아.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? 나는 돈 안 받을래 그건. 시리얼 카페! 머리로 놀림도 받았고 먹는 것도 더럽다. 치욕스러운 말을 많이 들은 편입니다. 근데 정말 조회수가 잘 나왔습니다. 조건 씨, 아 조건 형님, 이제부터라도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? 99쪽 리뷰 보고 왔어요. 이렇게 되면은 저한테 그 수입의 20%라든지 기프트콘을 매일이래 매월 주시던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결혼식 축가 특집. 항상 이제 예능인으로 나오다가 되게 음악가처럼 나온 피디님이 아 이번에 결혼식 축가도 그리지 되게 축가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좋은 취지가 될 것 같아요. 지금까지 하나도 안 들었어요. 댓글에서 랩 못한다고 까이던데 아니구만. 저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님? 이게 배풀. 아 감사합니다. 저기 예식장 비싼 것 같은데 좋은 데서 하시네. 그분이 좀 돈이 많나 봐요. 목 교정기! 조회수가 진짜 안 나올 줄 알았어요. 아 조회수 망하겠구나 하면서 이제 촬영을 했단 말이죠. 어디서 샀냐 막 DM도 오고 배플? 쿠팡에서 22,000원에 무료배송, 지마켓에서는 무료배송 18,000원, 11번가에서는 17,030원? 여러분의 댓글로 통해서 최저가가 맞춰졌다네요. 설빙편! 설빙을 홍보해야 되는데 어 저거 먹으러 가자 저거 먹으러 가자 이런 댓글보다 아 저 친구 보러 가자 저 친구 내 스타일이다 라이언 PC방 가서 우리 게임하실? 이런 글이 더 많아요. 아 그리고 라이언 PC방 사장님이 항상 고맙다고 미숫가루도 좀 먹어 떡볶이도 좀 먹을래? 항상 이렇게 반겨주십니다. 아 라이언 PC방 사랑합니다. 오늘 한 만원 충전하고 와야겠다. 그 외에도 클리어 커피 촬영할 때 저희가 아마존이라는 사이트에서 그 뾰뚜루족한테 받은 그 사이트에서 한 달을 걸려서 택배를 받았어요. 근데 이제 오는 도중에 다 깨져버려가지고 또다시 한 달 걸려서 두 달 만에 이제 촬영했습니다. 그리고 댓글에 자꾸 유재한 형 머리 따라한다고 하는데 제가 설마 유재한 형 보면서 너무 잘생겼다 저 머리 진짜 탐나 이랬겠습니까? 유재한 형을 보면서? 아니에요. 저 저만의 스타일을 구축하고 있어요 여러분. 유재한 형 얘기 금지예요.